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감 시황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래 화요일 8시 40분 저녁 방송이 있는 날인데요. 오늘 개인 일정상 저녁에 방송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 또 하루 마감 상황 어떻게 되는지 여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테고 어쨌든 펑크는 내기 싫어서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추석 체크 겸 1번 한번 눌러주시면 어느 분이 또 방송 참여하시는지 제가 확인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시장이 아침에 반등 시도 넣었길래 조금 안도했으나 여지없이 대밀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장 낙폭이 좀 있는 편이고요. 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코스피 시장 0.59% 하락입니다만 사실상 1% 가까이 하락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강하게 땡기면서 이게 조금 희석된 의미가 있거든요. 자, 코스닥 1.63% 하락하면서 여기부터 코스닥 조심해야 된다고 노래 불렀습니다. 결국은 여기 저점 깨면 큰일 난다 했는데 그 상황이 나와버렸어요. 자, 상당히 오늘 많이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계신 바이오주가 완전 무너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나마 하나 괜찮았던 그죠? 셀트리온마저 완전 급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 투심이 악화되어 있을 텐데요. 자, 그 말씀 이어나기 전에 일단 우리나라 시장 외국인이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 선물을 4,000개 가까이 사줬습니다만 기관이 배신 때려버립니다. 기관 아마 로스쿨 물량도 상당히 있었을 것 같고 공매도 물량도 상당히 포함됐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용감하게 사는 개인 투자자들은 무엇을 믿고 샀는지 잘 모르겠어요. 과연 추세 좋은 종목군에 저점에서 내지는 눌림목에서 잘 매수했을까요? 살만한 종목이 몇 개 안 보였습니다, 사실. 자, 세부 종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닥터K가 아침 방송에서도 그랬습니다. 셀트리온 살까요? 그랬습니다. 아침 방송 난중에 돌려보십시오. 위치는 괜찮으나 여기 인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20만 4천원 깨지면 안되고 20만원 깨면 큰일 나니까 여기 밑으로 밀리게 되면 추세 완전 나빠지는 거니까 반드시 그 라인 무너뜨리면 청산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바이오 빠져나오라고 바이오 별로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5분 동안 상황에서 매도 의견 드렸어요. 카톡도 보여드렸고요. 그죠? 자, 빨리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죠? 개인 그게 있을 수 있으니까 자, 5분 셀 조심 있죠? 자, 매도해라고도 있고 그죠? 여러분들 이거 원래는 지우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됩니다만 커뮤니티라고 유튜브 그게 보면 그냥 텍스트로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거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아침에 5분 만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왜? 20만 4천 무너질 것 같으니까 저는 전략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 전략을 받아들였다면 10% 가까이 물론 반등해서 다행입니다만 안 두드려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무너지면 추세 완전 무너진다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아침에 청개구리 기질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다른 게 아니라 시장 이렇게 낙폭 심할 때 잘 버텨냈거든요. 셀트리온을 닥터K가 다년간 지켜본 결과 시장 나쁠 때 잘 버텨주거나 좀 올라가다가 시장 좀 좋아질라다가 거꾸로 간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아침에 이게 그래도 플러스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성향이 있다고. 아침 방송 나중에 돌려보십시오. 그리고 5분 만에 휘청이 청한 거 보고 매도 의견 드리고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10% 가까이 빠졌지 않습니까? 야, 멘붕이에요, 멘붕. 이거 보고 저는 참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시청황 5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셀트리온이 아마 시청 5, 6위 정도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시총 5, 6위 종목이 뭐 10%씩 빠지거니 이거 뭐 잡주도 아니고 이 거래량 보십시오. 오늘 그저 기간이 완전 패대기 쳤어요.
외국인도 매도세 좀 놓았을 것 같은데, 그러한 전략들 잘 받아들이셨다면, 초반에 던졌다면 손실이 없었을 텐데, 과연 얼마나 그렇게 잘 실천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침에 더더군다나, 방송에서, 무료 방송에서 매수 해도 될까요? 노! 그랬습니다. 돌려보십시오. 있어요, 방송에. 아침 방송에. 사도 됩니다. 이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 10% 까져가지고 제가 진짜 칼 맞을 정도의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는데, 왜냐면 그분이 몇 억씩 사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참, 이러한 상황을 보니까 참 참담하다. 이 보십시오. 바이오 박살났어요. 바이오. 제발 하지 말라고 노래 불렀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가 박살남으로 해서 바이오주 이제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그나마 셀트리온하고 휴젤, 유한양행 괜찮다 했는데 휴젤도 무너지면서 끝났고요. 나중에 유한양행 밑에 나올 텐데 신라젠도 임원이 장중에 전량 매도했답니다. 얼마나 안 좋으면 임원이 전량 매도하겠습니까? 11% 급락하면서 셀트리온과 신라젠 급락하면서 바이오주 박살. 접근하지 마십시오. 이런 데서 리바운드 나오는 거 먹는 거 잘했다고 이야기 절대 안 해준다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인근에서. 촛대빼 까분다 그랬습니다. 그죠?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이제. 끝내주기 여기서 사서 여기서 끊어먹는 사람 몇명 되겠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바이오는 끝났다고 봅니다, 저는. 바이오 우상향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우하향입니다. 유한향이 하나 괜찮다 했는데 이것도 박살. 끝났어요, 끝났어.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에. 우상향 없어요. 오히려 보령제약 이런 게 버텨내지 나머지는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참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참담하고요. 그죠? 여러분들 고통받을 거 생각하니까 저도 동병상련의 느낌이 있고 이심전심입니다. 닥터케이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 고통받을 거 생각하니까 저도 마음이 안 편해요. 그죠? 자, LG전자. 자, 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7만원 지키면 된다 그랬는데 오늘은 저는 LG전자 추가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아침에 그래도 반등할 폼을 잡았기 때문에. 근데 뭐좀 힘없이 밀렸어요. 7만원 지지한다면 별 문제 없으나, 좀 시원찮습니다. 시원찮은 거 맞아요. 그러나, 대형 우량주가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밀렸다면, 우상향 하던 게 스트레이트로 밀렸습니다. 리바운드 한 번쯤 넣는다 생각합니다. 리바운드 넣으면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 매수세 어느 정도 잡혀요. 요새, 어류 건조기입니까? 그쪽에 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적 악화 때문에 조금 낙폭이 있어요. 반등 넣을 때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은 지지권이니까, 그죠? 아직까지 버틸만 합니다. 자, 이거는, 포트폴리오 조정상, 신규 매수 의견도 드렸던 분 있고요. 일단 여기 지지권이니까, 그죠?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계속 관심이 있는 종목이에요. 대우조선 해양은. 다른 조선, 많이 빠질 때, 2%, 4% 하면서 밑으로 추세 확 깨졌거든요. 그런데 대우조선 해양 아직까지 밑에 이평선 3개나 남아있습니다. 리바운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삼성중공업 여기 고점에 매도 이유야. 그냥 박살. 자, 좀 아쉬운 거는, 경롱을 좀더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죠? 오늘 초반에 다 던져 그랬습니다. 초반에 다 던져 그랬는데 안 던졌다면 추가 낙폭 더 두들 맞는 것이겠죠. 좀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뭐 손실 난 것도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뭐 수익 난 것만 이야기하고 뭐 손실 난 것은 슬그머니 빼는 그런 비겁한 사람은 아니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 시장이 조금 낙폭이 더 있을 수 있는데 희석이 됐다는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했습니다. 강하게 시총 1, 2위가 외국인 매수세에 들어왔거든요. 삼성전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살수 있는 권력 시나리오를 이날 보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사고 밀려도 여기서 추가하면 충분히 빠져나온다. 추가 안 했다 해도 매수 단가 근처. 그죠? 추가했다면 조금 수익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긴 텀으로 가져가시는 분들, 아, 뭐, 잘 모르겠고, 그냥 중장기로 하고 싶다 싶으신 분은 삼성전자는 지금 정도 해도 되는 타이밍이다.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 이후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거기 이후로 안 빠졌어요. 근처입니다. 자, 인탑스는, 야, 여기 지지해야 된다 했는데 5.7% 급등하면서 양호한 모습입니다. 외국인 자꾸 사들어오고, 국민연금에서 4.6% 지분에서 6%로 지분 확대하는데, 그죠? 들고 갈 필요 있다 생각하고, 왜? 휴대폰. 그 다음에 5G는 오늘 강세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홀딩. 5.7%. 그 수식이장에도 5.7% 상승합니다. 물론, 단가가 여기이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반등 나오면 충분히 수익권에 갈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셀트리온은 이후 전략. 다행히 막판에 좀 끌어당겨서 다행인데요. 추가로 내일 더 밀려버리고 여기 저점을 깨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지를 하면 양호하다고 했던 20만원권이 이제 저항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된다? 이렇게 제가 앞전 방송에 주식 기초 강의 보면 셀트리온의 추세에 대해서 방송해 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지지권이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무너지면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무너지면 리바운드 나오도 튕겨 내려간다고요. 여기서 올라가기를 바랬는데 밑으로 밀립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그죠? 수학의 정석이 있듯이 주식에도 정석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 지속적으로 2주 가까이 말씀드렸어요. 여기가 매도 시점이다 그랬고, 여기 저는 사고 싶다고 말을 하고 싶지 않다. 살수 있는 권역인데 바이오 안 좋고, 저는 아직까지 말씀드리고 싶지 않다. 좀 기간을 더 보내야 된다. 라고 여기 방송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 돼요. 닥터K가 셀트리온을 지속적으로, 전망을 해드리는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방송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20만 4천원 깨지면 안 되고 축소하고 20만원 깨지면 완전 던지고 나와야 된다. 추세 무너지고 안 좋아진다. 밀려도 다시 리바운드 나올 때 튕겨 내려간다. 상승 추세 전환 실패다. 그러면 앞전 상황처럼 이렇게 밀리는 경우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한 방에 그냥 밀어버립니다. 이제 반등 나오면 20만원권 넘어가기 힘들어집니다. 신규 진입 금지입니다. 금지. 실패예요. 바이오 실패입니다. 아시겠죠? 야, 이 시간에 제법 시청하시네요. 추석 체크 한번 하자는데 아무도 1분 안 눌러주시네. 그죠? 혼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종목 상담도 가능하니까 올려주십시오. 자, 추석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눌러, 예야! 안 누르면 이제 포기해야지. 자, 자동차는 차익 실현 잘하고 나왔어요. 오늘도 안 밀려요, 오늘도. 자동차 관심 가지십시오. 현대차도 던지고 난 다음에 밀렸는데, 형님 듣고 계시고 구초이스님 듣고 계시고 자 카카오 대림산업 잘 지켜보십시오. 카카오는 좀더 밀리면 관심 가지고요. 대림산업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15% 잘 먹고 그죠? 더 올라갔습니까? 별로 올라간 거 없어요. 밀려주니까 이제 관심권 가집니다. 그죠? 관심 가질 겁니다. 나머지는 특별하게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안에서 컨트롤만 잘할 겁니다. 바이오 접근하지 마시고요. 안 던진 분 계시면 반등 시 적극적으로 매도하십시오. 그죠? 바이오 추세 다 무너졌다 했습니다. 다 무너졌어. 전부 다 무너졌어. 나머지 짜잘한 거 이런 거다 빼고요. 제가 지켜보는 거한 열몇 종목 이 정도만 봐도 나머지는 그냥 별로 언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추후 전략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꼭 반등에 성공해야 될 업종은 IT 전기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등 시도 나오고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 나오고 있어요. 양호합니다. 여기 밑으로 44,000 밑으로 처지면 곤란합니다. 여기를 잘 버텨내고 위로 반등이 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이 돌아서요. SK하이닉스도 신용등급 하락 예정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업황 안 좋다라는 뉴스 때문에 여기를 못 넘어가고 있죠.
여기 위로 7만 5천 건 이상 넘어가고 7만 2천 원 500원 건 정도로 눌려줘야만 관심 가집니다. 여기 밑에서는 관심 없어요. 하락 추세. 자, SDI도 2차전지 중국 업체에 보조금 특혜 주는 거 없어진다 하면서 2차전지 쪽으로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인데 시장 흔들리니까 뭐 어쩔 수 없네. 그죠? 우리 팀원이 여기서 하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하고 여기서 팔고 잘 했다가 그죠? 지금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 박스권입니다. 밑으로 처지면 이것도 나빠집니다. 그러나 웬만하면 여기 지킬 것 같은데 알 수 없어요. 너무 세게 밀렸기 때문에 밑으로 쿵 하고 빠지면 이제 이것도 관심권에서 제외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LG전자인데, 자, LG전자가 당기 낙폭이 좀 있어요. 실적 악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죠? 건조기 이런 부분들 이슈 때문에 조금 안 좋은데, 주력 종목입니다. 반등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이거 한 6% 정도 먹고 잘 끊고 나왔다. 여기서 추가했는데 여기 밀리고 손절 일부 그 다음에 다시 추가했는데 이거 지금 7만원 지켜야 돼요. 그래서 IT 전기전자가 상당히 시총 상위에 포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IT 전기전자 반드시 반등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 자동차가 최고 강세 업종입니다. 현재 그 중에서 기아차가 가장 강해 보여요. 그죠? 추세가 아직 다 살아있다 아닙니까? 어느 업종이 강세인가 판별하는 법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경제학자도 아니고요, 애널리스트도 아닙니다. 그 부분에 뭐 기업 탐방 가고 이러면 좋겠습니다만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그 업종 섹터에 1, 2, 3, 4 정도 순위를 여러분들이 매겨 보십시오.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물론 이게 부품입니다만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 이런 쪽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죠?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만두는 좀 쳐졌어. 그러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현대계열은 다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동차 괜찮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조선은 돌아 설듯 하다가 휘청휘청하고 있으니까 먼저 돌아선 삼성중공업을 여기서 여기 정도 차익 실현하고 난 다음에 갈아타기 성공. 대우조선해양 잘 먹어냈고 그죠? 좀 쳐졌습니다만 그죠? 반등 나온다면 재매수 들어갔거든요. 자, 추가 매수하고 시장 좀 안정세 찾고 재매수 한 부분 반등 나온다면 별 무리 없는 상황입니다. 조선주는 반등 올라다가 좀 시원찮아졌고요. 통신주도 약간 관심 가지다가 다시 대밀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로고요. 유플러스는 완전 밑으로 꼬꾸라집니다. 통신주 별로고요. 그럼 건설주 분양가 상한제 뭐 이런 거 그죠? 완전 박살. 건설주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대림산업 빼고. 대림산업 잘 갔네. 이렇게 추세가 중요하다고요. 그죠?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 접근하면 잘 안 깨져요. 깨지더라도 추가 매수해서 비빌 언덕이 있는데 꼬꾸라져 있는 거 현대건설을 하노이 이후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여기 인근 관심은 가졌으나 올라타고 눌려줘야 된다고 더 지켜봐야 된다 했고 그대로 낙폭 두들 맞습니다. 그죠? 그에 비하면 대림산업은 양호한 편입니다. 외국인 수급도 있고요. 이런 것을 참고를 하셔라. 업종 대표주 군들이 우상향하는지 우하향하는지를 보면 그 업종에 지금 주도주 권력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통신주도 안 좋다 그랬고 그죠? 면세점 그 다음에 유통 화장품 별로입니다. 신세계 다 무너졌어요. 이야기 안 합니다 최근에 그죠? 호텔신라 이야기 한적 오래됐어요. LG생활건강 여기서 실컷 먹고 이야기하는지 오래됐어. 추세 무너지니까 이야기 안 한다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오래되고도 오래됐습니다. 우하향 꺾였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해요. 이마트 안 좋다고 여기서부터 이야기 안 합니다. 여기서부터 하자 소리 한 번도 안 했고 여기서 사면 어떨까요? NO! 이야기만 딱 했습니다. 우하향 일맥상통한 점 있습니까? 우하향하는 건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상향하는 거 아십시오. 이마트는 여기권역에서 하자고 많이 이야기했어. 많이 우상향권이거든요. 여기서 딱 하자 그럽니다. 방송 찾아 들어가 보십시오. 여기서 하자 했는지 안 했는지 날짜 전부 다 녹화 다 돼 있어요. 이 날짜 근처 가서 방송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지켜요. 혹자는 닥터K가 이야기하는 20일 우상향하는 20일 지지권에서 사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방법이더라고요.
그래, 기본적인 방법이다. 그것도 못하면서 딴 거 한다고? 딴 거 한다고? ABC 모르는데 회화가 된다고? 말도 아닌 이야기예요. 기본이 탄탄하고 난 다음에 인수분해하고 난리를 쳐야지. 적분을 미적분이 되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도 잘 안 되는데 무슨? 그죠? 그게 back to the basic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을 무시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꼭대기 있는 거 좋아하고 밑으로 쳐져 있는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철강 안 좋다고 한 번을 사자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철강 안 좋습니다. 자, 더더군다나 미국에서 한국산 그리고 대만산 베트남을 통해서 수출되는 철강 제품에 대해서 450% 관세 매기겠다. 좋을 게 있겠습니까? 그죠? 자, 태양광도 뭐 잠깐 반짝하는 듯 하다가 그래요. 화학주 안 좋고. 자, 카카오는 뭐 아까 관심 가지자 했고요. 아프리카 TV 이제 꺾이면 상승 추세 강하게 가는 건 꺾입니다. 앞전 방송에 해놨어요. 여기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약세. KTNG 안 좋고요. 농심 안 좋습니다. 이야기 한 적 없죠. 최근에 어떻게 안 좋아요? 음식료 다 안 좋습니다. 오리온 안 좋아요. KB금융 안 좋습니다. 신한지주도 별로예요. 기업은행 안 좋습니다. 삼성증권 여기서 강하게 반등했다가 자 여기 정도 밀려주면 관심은 가지겠으나 증권주 안 할랍니다. 시장이 뭐 개판인데 키움 증권 안 좋습니다. 한국금융지주 여기 정도 밀리면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 이것도 그죠? 금융계통이니까 뭐 크게 그죠? 큰 관심 없습니다. 보험주 안 좋다고 말한 지 오래됐고요. 언급 자체를 안 합니다. 제일기획은 끊임없이 우상향 하는데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 안 좋고요. 안 좋습니다. 가스공사. 그에 비하면 자, 요 5G하고 휴대폰까지 정도만 점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G는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그죠? 그 중에 관심 있는 휴대폰 5G 개통을 여기에다가 뽑아놨어요. 나머지는 접근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고점에 있든지 아니면 그죠? 추세가 시원찮든지 삼지전자 정도는 관심은 있는데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일단은 관심만 가집니다. 그죠? 밑으로 박살난 게 물론 조정은 받았습니다만 아이크래프트 이것만 조금 많이 무너졌고 나머지 위에 있는 것들은 괜찮은 추세에 것만 올려놨어요. 나머지 뭐 많고도 많은데 뭐 시원찮은 건 안 올려놓습니다. 여기 안에서 삼지전자 그죠? 그리고 뭐 대덕전자 와이솔 정도 관심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부품도 슈프리마 강하게 갔던 것 닥터케이 30% 먹었던 것 삼지전자하고 슈프리마 30% 먹었던 것 요거 이제 눌려주면 관심만 가질 겁니다. 와이솔도 관심이 있는데 이게 강하게 밀려버려가지고 이거 조금 쉬운잖아요. 자, 파트론 같은 종목들 상당히 강하게 갖고 여기까지 만약에 쳐지면 리바운드 하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조금 관심 있어요.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자, 휴대폰 개통은 아직까지 추세 살아있잖아요. 그렇게 판단한다 했습니다. 여기 올라오면 인탑스는 한 17,000원권 오면 청산하고 나올 겁니다. 그 다음 갈아타는 건 이제 슈프리마나 바트론 이런 쪽으로 갈아탈 예정이에요. 그렇게 순환매하면 돼요. 보십시오. 우상향이 대체적이지 않습니까? 이건 좀 깨지기 시작합니다만 여기 밑에는 이제 추세 별로인 순서대로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밑으로 꼬꾸라진 종목들 물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 마치고 마감 방송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해외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볼게요. 미국이 지금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장중에 이것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생각하시고, 나스닥이 0.6% 하락, 다우존스가 0.38%, 이 선물이에요. 하락 중이니까, 나스닥하고 오늘 다우존스 한0.5% 정도, 보다 더 추가 하락만 하지 않으면 큰 영향권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워낙 지금 우리 시장이 체력이 허약하니까 상당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죠? 어떻게 되는지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시장 한번 체크해 볼게요. 중국, 마감했을 것 같은데요. 중국 마이너스 0.18 하락, 니케이 0.14% 상승. 아시아는 크게 흔들림 없었어요. 전일 뭐 중국이 너무 크게 빠졌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자, 지금 또 시장에 하나 우려되는 거 하나. 환율이 갑자기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려 될 만한 상황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신데, 잘 추스리시고요. 시장, 제가 경험해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석을 모르고서, 그죠? 다른 걸 논하려 하면 안 되고, 장기술 부리려 하면 안 된다, 전 생각합니다. 자, 과연 내가 정석 투자자냐?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나는 진짜 좀 정석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첨가해서 나머지를 좀 하느냐? 그것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시장은 하락 추세가 맞아요. 우려하던, 여기서 제발 좀 올라가기를, 바랬는데, 그냥 정석적으로 그냥 밑으로 확 밀려버렸습니다. 장대 음봉으로 깨고 나니까 추가 하락. 이게 정석이에요. 이상한 게 하나도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이 현선물에서, 매수세 들어와서 조금 다행인데, 기관이, 상당히 많은 물량으로 오늘, 매도세 나와서, 연기금이, 여기권에서 사들었던 거 상당폭 이제 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넣으면서 강한 반등세 나오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야간 방송은 지금 방송으로 대체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힘든 장에 수고 많았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방송 내용 괜찮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지금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주위 분들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통해서 닥터K라고 유튜브에서 치면 바로 방송 로딩 되니까요. 안내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넣으면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되거든요.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